이거는 신생아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햇빛으로 환하게 비추겠다 이런 깊은 뜻이 있고요. 지금 저출산으로서 많이 힘드신데 뭐 햇빛센터에는 임신 준비부터 임산부의 건강관리 또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. 난임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,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그분들의 좀 배려가 많이 필요해서 초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해피센터 개관하고 나서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. 프로그램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너무 좋아서 만족도가 높으셨고요. 따라오신 딸은 구, 아니 어르신들이 자기 딸이 사는 구에도 이런 거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 보람이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산부 개인의 가족의 문제로서 이렇게 접근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사실 서비스나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결과도 있거든요.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서 원스톱 서비스하는 이런 것들이 타구의 모델이 되고 또 아이는 두 사람 한 가정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키우고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